어닝 시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29%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요. 전체 매출 중에서 72%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주가가 8%가 넘게 빠졌고 5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워치의 한 가지 사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 측에서는 공급망 제약이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업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애플 CFO는 직접 나와서 4분기까지 공급망 제약이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매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제약에 더불어 이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이익도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제약에서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매출이 4분기까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마켓워치 측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은 2% 가깝게 빠지면서요. 150달러 선을 이탈하면서 1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2% 넘게 상승하면서 33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00달러 선에서 1,30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제조업체가 이 테슬라에 비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이 아직은 저조하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전기차 품질이 어찌됐든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들은 거의 비슷한 이 가격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만은 테슬라의 전기차 품질이 훨씬 좋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방어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테슬라는 다양한 이 수입원이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주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테슬라는 주가가 3%가 넘게 뛰었고요. 1,1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틸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55%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US 스틸은 주가가 12%가 넘게 뛰었고 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 교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지금 빅테크 실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3대 지표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그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상승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은 3대 지수에 있는 모든 대장주들만 일단 상승한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고점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그 어느 정도 상승 기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전고점을 경신한 거에 의의를 두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의 여력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떨어졌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보장 세출 법안을 기존의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 7,500억 달러로 그 수정을 해서 이런 감축을 발표한 상태에서 다시 하원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프라 법안이 좀 더 이제 통과될 기대가 많이 높아진 상태이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산과 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유류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게 증시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더 거세지면은 이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각종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지고 있는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나왔을 때 과연 이 테이퍼링이라든가 각종 그 조기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채권 시장이 약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단기채에는 매물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자금으로는 장기채 자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장단기채가 일시적으로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마 연말까지는 약간은 조금 불안한 그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이자가 FDA에서 아동들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재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일단 위드 코로나가 저 글로벌 시장에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그다음 치료제 관련주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와 급여 상승률을 자꾸 부채질해서 하방 압력은 이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는 일단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조정 기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은 저는 11월 후반까지 해서 상당 기간 증시가 위아래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해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